직업. 청소. 차. 대리운전. 대리운전. 택시. 또. 택시. 택시 어떨 때? 술 취한 사람. 음주 손님. 그렇습니다. 와. 아, 운전하는데 선배지만. 너무 화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아. 근데 손님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하, 정말. 자, 이번에는요. 가보겠습니다. 승객이 타서 어떡하나 보세요. 딱 봐도 취했지. 전주예요. 네? 전주. 이게 전주인데요. 갑시다. 네? 갑시다. 아니 전주 어디? 아니 어디 가세요? 목적지는. 여기가 전주인데 전주로 가세요. 네? 네? 아이고 얘라 이씨. 아이고. 나중에 뒤늦게 목적지를 알았어요. 갑니다. 아 불안해 옮기지 마세요. 옮겨. 자리는 왜 옮겨? 아 진짜. 왜 그래? 어머머. 왜 저래? 아! 그래? 어,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냥 내리세요. 내리세요. 어, 빨리 내리세요. 저기로 와. 왜 그래? 주행 중에 저렇게 때려? 아, 저 진짜. 왜 저래? 빨리 도망가셔야 되는데. 아, 왜 그래? 아, 뒷부분 뒤. 아니, 어, 빨리 도망, 어, 도망가, 도망. 내려서 또 때렸어요. 내려서. 어머. 쫓아가서 때리는 거예요. 예. 쫓아가서. 나중에 경찰이 왔는데 그때는 또 차에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와. 미친 사람 아니 미친 사람? 술 취해서 그런 거 같은데. 본인이 기억할까요? 못 하죠. 예, 술 깨고 나면 기억 못 할 거예요. 아, 저런 사람들은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필름이 끊겼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기억을 못해요. 평소에는 되게 내성적이다가 술만 먹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저 사람 술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기억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아까 전주에서 전주 가자고 그러고 자기가 말 시켰는데 말 대답 안 한다고. 왜 저렇게. 속도지 정말. 제발 좀, 하, 진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때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 엄청 나죠. 주행 중에 친 거니까. 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죠. 다치지 않고 폭행 협박만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다치게 했으면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 운전하다가 때리면 더 큰 사고가 나 2차 사고. 있을 수 있고. 예. 예. 그래서 특가법에 의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은 더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맨정신인 것보다. 술 때문에 몰랐습니다. 이게 너무 나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상처를 입혔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나중에 술 취한 사람 타면 무섭죠. 무섭죠. 그럼요. 못 태울 것 같아. 트라우마가 오래가죠. 그러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5년? 5년? 중학 한 방에 1년씩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예. 괜찮다. 조금 전에 보신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번 사건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처벌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아, 진짜. 가보겠습니다. 남녀가 택시 탑니다. 네? 진짜 화나는 것 같아. 어, 뒤에서 뭐 하는 둘이 뭐 하는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때리려고? 집 거는 거예요. 여기 대한이 왜 왔어요? 대한이 왜 왔어요? 한 번만 물어볼게요. 대한이 아니라고. 나 다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라. 어, 뭐야. 힘들다고. 야, 가라. 힘들다고. 어? 때린 거 아니야? 때린 거 아니야, 여자를? 힘들다고. 야, 가라. 아, 저런 남자랑 왜 만나는 거야? 야,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진짜. 저희 멈췄네. 어, 멈췄네. 내려 제발. 네. 어떡해. 내려. 아, 불안해. 제발 내려라. 차도 많이 다니는데요, 심지어. 당겨 빨리 지금. 아, 어떻게 기사님 막무가내를 맡고 계셔.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아, 차가 달리고 있어서 못 보는 것 같아. 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인간 앞에서 왜 거기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어휴 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못 보겠어요. 아, 너무 화가 나 진짜 이건. 와. 처음에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맞느라고. 그렇지, 머리를 잡고 때렸으니까. 예. 갑자기 때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유도 없어 지금. 그리고 완벽하게 차를 주차시켜 놓은 상태가 아니면 신호 대기 중일 때, 요금 계산할 때, 버스의 승객들 승하차 할 때, 그때도 운행 중이에요. 운행 중일 때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벌금형은 없어요. 그럼 실형이냐 아니면 집행유예, 여러분들이 판결해 보세요. 어떤 형을 선고하시겠습니까? 스케치북에 써보세요. 아, 이것도 짧은데. 보여주세요. 3년 실형.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5년. 교비는 10년이네요? 마음 같아서. 요즘 MZ들이 보는 시선이 정확한 것 같아요. 조심하죠. 아. 집행유예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최소한 1년 6월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이 가해자는 과연 어떤 형을 받았을까요? 집행유예일 것 같아, 근데. 집행유예 말도 안 돼. 3년 하고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택시기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슴, 뭐 심장 쿵쾅쿵쾅 거리고 온몸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경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면 좀 술이 취해 보였어요. 근데 그 난방이나 뭐 옷 차림새가 누구랑 이렇게 티격태격을 했는지 이렇게 상태가 좀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미 싸워봤구나. 이미 시비가 붙었네. 이렇게 문 열리고 탔을 때 아,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선수님이 탔어요. 이 여자분은 군포 당동에 있는 아파트로 가자고 그랬고 그 남자는 군포역을 가자고 그랬어요. 어차피 군포역을 지나야 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군포 방향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아, 이건 좀 힘든다 싶어서 4,500m 정도 이동한 후에 차를 세웠어요. 제가 요금 안 받을 테니까 내리시고
상의해서 일단 그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택시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합의를 보시라. 남자는 안 내리는 거죠. 계속 버티면서 그냥 참았어요. 어차피 술 취한 사람이고 하니까. 나 아까 전에 그냥 가기로 했잖아. 왜 그래? 나의 한 5분만 참아. 5분만. 네? 5분 안에 딱 배달 드릴게. 그러고 이제 출발을 다시 했는데 1.5km, 1km 정도 지났을 때. 네. 네. 잘못되면 제가 죽어요. 정확히 말해요. 네. 네. 아이씨. 아 이거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안 되겠다는 게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결제를 하고 이제 카드를 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계속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해야겠다 해서 휴대폰을 거치대에서 빼려고 이제 딱 하는 순간에 이제 뒤에서 그때부터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이 시작된 거죠. 아 이런 거. 아 어머. 아 진짜 미쳤어. 그 순간에는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냥 머리를 계속 맞아서 그러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일단 방어를 해야겠다 해서 계속 방어를 했죠. 예. 머리채를 잡혀서 이제 입는 이거 당기니까 어떻게 뭐 대응할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한 손으로는 112를 눌렀던 것 같아요. 통화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누른 상태에서 계속 폭행이 됐는데 고통스러웠죠. 이게 순간적으로 찰나에 드는 순간이 이러다 죽겠는데 이러다 죽는 이렇게 해서 죽는 건가 사람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막 지나가면서 왜 내가 왜 이 폭행을 당해야 되는지 오히려 저는 그 사람 좀 진정시키려고 좀 노력했고 최대한의 배려를 했는데 그게 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93년생이니까 27일 걸로 기억해요. 조카 뻘이니까 한 17살, 16살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저렇게 어려? 그 가해자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변명을 하면서 그 합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비하고 200만 원에 어떻게 안 되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문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연락이 없었어요. 그게 반성하는 거예요, 저게? 하는 거야.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 담당 수사관한테 이 사람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했더니 그냥 일반 상해라고 하더라고요. 응?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래? 검찰에 이제 진정서를 넣고 그 검사님이 운전자 폭행으로 법원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저렇게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뭐. 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법원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무슨 근거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200?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두통하고.
왜 법원이 그걸... 하, 정말... 1심 끝나고 그 검사님이 이제 항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심까지 갔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렸네요, 사건이. 예, 형사적으로는 그게 끝났어요. 형사 쪽 책임은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 사람. 와, 저거 진짜.